말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을 펴시고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봉독을 합니다. 9절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할 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그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리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솝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자와 모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루는 동물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자가 나무 그늘에서 코를 골며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기 한 마리가 그 잠자던 사자 곁을 지나가게 되었고 잠자는 사자를 보면서 모기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왜 또 모든 동물들이 사자만 보면 쩔쩔매고 무서워서 도망가느라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 참 내가 볼 때는 저 사자도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아, 그럼 내가 한번 저 사자하고 싸워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잠자는 사자에게 달려들어 눈, 코, 귀 사정없이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아, 자는데 누가 자기를 그 자꾸 귀찮게 해서 눈을 떠보니까 뭐 보일동 말동한 모기 한 마리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이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도 이 모기는 자기가 한번 생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자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던 사자가 모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이게 잡힙니까? 한참 뛰다가 사자가 자기 제풀에 꺾여가고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모기가 야 동물의 왕 사자도 별거 아니구나. 나를 잡으려고 저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제풀에 꺾인 것을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내가 저 동물의 왕이라고 하던 사자를 꺾어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동물의 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전히 착각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모기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동물의 왕인데 내가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물의 왕이 되었다는 이 착각 때문에 흥분, 목에 힘을 주고 날개를 쫙 펴고 공중을 날아올랐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 모기는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서 거미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짧은 이솝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강한 점도 있지만 약한 점도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아주 조그마한 모기 한 마리를 당할 수 없는 약점이 있고요. 동물의 왕 사자까지도 제풀에 지쳐 떨어지도록 한 이 모기도 결국 거미줄에 걸려 거미 밥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강한 점과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이 이솝 이야기 짧은 그 이솝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기 약점을 보고 항상 겸손해야지 자기 강한 점을 보고 교만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하여 너무 무감각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절대 우리 교회에 오셔서는 죄의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설교는 다 좋은데 이 죄를 말하는 그런 설교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우리가 목사님을 청빙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고통, 무질서, 혼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다 죄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죄라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죄라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는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말을 싫어하는 것이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라는 말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무소에서, 이 교도소에서 교도소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형무소에 가면은 사형수들이 있는데 이 사형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한마디 있답니다. 그것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사형수들은 이미 죽음이 정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죽는다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 것. 오늘 세상 사람들이 죄라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로 인정할 때 거기서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독약이 든 병이 있습니다. 독약이 든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반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 독약 이렇게 써놓은 것이 영 비위에 거슬려요. 보기도 좋지 않고 느낌도 으스스하고 이제 야 저 독약을 저렇게 선반에 얹어놓고 독약이라고 써놓은 걸 보니까 별로 좋지 않다. 보기도 안 좋고 느낌도 안 좋으니까 저걸 한번 바꿔보자 해갖고 독약이 든 병에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슈가 설탕이라고 하는 것을 써붙여놨습니다. 속에는 분명히 독약 이 들었는데 겉에는 설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는 여러분이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독약은 독약이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독약을 설탕이라고 해보았자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더 큰 문제만 일어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우리 모든 죄로부터 일어나는 문제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죄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카울 매닝거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죄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될 뿐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결과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라고 부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그 세상에 죄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몇 개를 뽑아서 특별한 죄라고 구분하여 가르쳐 왔습니다. 이 중세시대 우리보다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 특별히 수도사들은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세 사람들이 특별한 죄라고 구분해 놓았던 그런 죄 중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자주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죄를 다섯 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섯 주일에 걸쳐서 한 주일에 한 가지 특별한 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다섯 주가 지난 다음에 이 특별한 죄와는 반대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한 주일에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다음에 다 살펴본 후에는 물질주의 가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가치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물질 가치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여덟 가지 복을 기준으로 해서 역시 한 주일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죄, 성령의 열매,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큰 제목 아래 22개의 작은 제목이 나옵니다. 오늘 또 살펴보는 특별한 죄의 다섯 가지, 성령의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그 다음에 진정한 복 여덟 가지에서 22개의 작은 제목이 나오는데, 오늘부터 한 제목씩, 한 주일에 한 제목씩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한다면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제목들은 특별히 우리 생활과 관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 주일 예배 여러분 잘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히 큰 죄로 구분한 죄 중에서 첫 번째 죄로 꼽혔던 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교만한 죄는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가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아, 그다음에 그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뭐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다음에 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적인 그런 교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세 이 가톨릭이 대표한 가톨릭이 자랑하는 그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모든 죄의 어머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교만의 자녀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죄의 어머니이며 동시에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 하는 말. 자, 그러면 헬라어에서 말할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 하는 그 말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의 예수님이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9절부터 14절 오늘 이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거기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는 들어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오늘 본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서는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교만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많은 죄 중에서 특별한 첫 번째 죄로 구분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몇 가지로 찾아봅니다. 첫째, 교만이 그러면 왜 특별한 첫 번째 죄악입니까? 교만은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죄입니다. 길을 바르게 보는 사람은 바르게 갈 수 있지만 길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잘 가기 위해서 바르게 보아야 하듯이 우리 잘 살기 위해서, 이건 부자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이 말을 바꾸게 쓰죠. 잘 산다는 말하고 바르게 산다는 말을 혼돈합니다. 아마 열이면 열 사람다, 저 사람은 참 잘 삽니다 하면은 부자로 산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인간답게 바르게 산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바꾸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잘 살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역시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자, 9절을 다시 봅니다. 9절에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도 죄인데, 그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도 죄인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두 가지 죄를 동시에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죄도 범하고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죄도 같이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의롭다, 착하다, 선하다, 훌륭하다, 이러한 인정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혼자서 뛰어서 1등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럿이 뛰어서 1등에 이르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착하다, 선하다, 의롭다, 이 모든 것도 내가 스스로 내리는 그 인정이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때 그 인정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교만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끔 의인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노아가 그랬죠. 욥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지 그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의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노아라든지 욥이라든지 이 그 요셉 같은 사람의 그 의롭다는 인정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자기 스스로가 가진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귀하게 생각해야만 거기서 귀한 삶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참 좀 막 살아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거의 다가 자기 그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 나 같은 인간이 뭐 나는 뭐 이거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거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귀하고 가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남도 존중해야 되고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남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더 존중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많은 내가 나만 사랑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분이 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나만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내 것을 아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것만 아끼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많은 내가 나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죄라는 거죠. 이것이 다 교만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생각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생각 거기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만의 범죄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있다면 저 사람도 분명히 나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같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아야만 거기서 사랑이 나올 수 있고요, 협력이 나올 수 있고요, 이해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이 교만의 죄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죄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만이 즐길 수 있는 병이다. 자기만이 즐길 수 있는 병이다. 어떤 신문기자가 유명한 어떤 그 박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특징을 지어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가는데,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데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더 몰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는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더 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슬픈 비극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병이며 이것은 동시에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것이라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왜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교만을 특별한 죄의 첫 번째로 꼽았는가? 교만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강조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우리말 성경에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오죠. 11절과 12절. 그런데 이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나라는 말이 거기 계속해서 쭉 여러 번이 나옵니다. 제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번역해서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토색하는 자와 같지 않고, 나는 불의한 자와 같지 않고, 나는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게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PR입니다. 그죠? 자기 자랑이죠. 이 바리새인이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기 중심을 감추려고 하는 이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중심을 이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감추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은 지금 악해 있는데다 하나님은 지금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이러면서 종교적인 행위로 지금 자기를 감싸고 있고 덮고 숨기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회칠한 무덤 같다고 바리새인들 책망하죠. 겉에는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사람이 썩는 그 더러운 것들이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공의와 인자와 사랑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식에는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요. 형식에는 마음이 따라가지 않지만 마음에는 형식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는 것, 변화될 수 없게 하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면 어디 가서 용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 부족과 허물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 그 우리 기독교 유명한 분은 그 어거스틴 그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가는 덕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 그럼 두 번째 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 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런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그럼 교만이다. 그런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기가 아주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다. 자기가 아주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란다. 교만은 자기 자신과 이웃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속이는 이 교만의 범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을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특별한 죄로 꼽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은 더불어 함께 살아야 가야 할 이웃과 담을 쌓게 하는 죄악입니다. 11절을 다시 봅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세리와 자리를 구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나는 저 세리하고 같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같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같이 서서 기도할 수 없다가 자기가 스스로 세리와 넘을 수 없는 담을 쌓아버리고 맙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11절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11절에 두 번 나오는 단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같지 아니하다 하는 말입니다. 같지 아니하다.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스스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고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자기 자신과 사탄밖에 없다만 같지 않다는 생각에서 이웃과 자기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부족한 것이 다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훨씬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기.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잘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더 귀하게 보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세리를 볼 때 자기보다 부족한 것이 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았다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말 결코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리를 보았다면 나는 이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교만은 자기 합류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씨앗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 자주자라는 말인데 자유자라는 말이죠.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종의 제도가 있었던 사회입니다. 그때는 종과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는 다르다고 구별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것은 분명히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정상적인 판단 기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교만은 날마다 변화되어야 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야 할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붙들어매는 배의 닻과 같습니다. 걸림돌입니다. 교만은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본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죄악이 시작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르게 보아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듯이 역시 우리를 바르게 보아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죄악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면 세상 어디에 가도 용서와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과 담을 쌓게 하는 죄악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며 함께 살아야 할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생각이 우리와 우리 모두의 행복과 기쁨의 씨앗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기준에서 한번 봅니다. 원인을 알아야 고치고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심리학적 기준에서 봅니다. 심리학적 기준에서 본다면 교만은 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분명히 병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병인데 어떤 병입니까? 자기 많이 즐길 수 있는 병입니다. 자기 많이 즐길 수 있는 병. 그리고 교만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뛰어넘어,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그 선을 뛰어넘어 자기를 숭배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랬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한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 믿는다는 것은 이거 종교적인 말이죠. 믿는 겁니다. 자기 숭배의 병이에요. 교만은 자기 숭배의 병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극단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자기 마음속에 감추어진 열등의식의 또 다른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하나 열등의식일 수 있습니다. 열등의식이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등의식을 우리가 잘 컨트롤한다면, 이 열등의식을 우리가 잘 이용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훌륭한 신앙인격과 보람있는 의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서 자라면서 누구보다도 열등의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가난했죠. 공부할 수 있는 형편도 다 안 됐죠. 근데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그 제가 가지고 누구보다도 컸던 그 열등의식을 저는 이것을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극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물론 감사하죠. 열등의식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열등의식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걸 그대로 그냥 뭉겨버리면, 그대로 따라가버리면, 묻어버리면 여러분 결국 그 이상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열등의식이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은 열등의식이 또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지 않습니까? 씨를 심으면 씨를 심나 좋은 씨를 심었는데도 가끔 보면 거기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좋은 열매도 맺히지만 나쁜 열매. 열등의식은 씨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씨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나쁜 열매가 맺히지만 이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속에 있는 씨를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을 하면 거기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 우리는 이것을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에서 한번 접근해 봅니다. 첫째, 교만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는 훈련은 남을 보기 전에, 남을 말하기 전에 항상 자기 먼저 보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증상이죠. 좋은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잘 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철저한 고백과 자기 훈련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훌륭한 신앙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나하나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세리와 같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는 그런 훈련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삶과 존재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산다면 거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이웃이 있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존재와 우리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웃을 내 눈높이에서 봐야 합니다. 이웃을 낮춰볼 것도 없고요, 이웃을 높이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이웃을 항상 내 눈높이에서, 나와 똑같은 위치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대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의 기도 중에 불쌍히 여기옵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불쌍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자비, 긍휼,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의 온전한 삶은, 우리의 온전한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죄, 교만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특히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굉장히 그 강한 단어가 거기 사용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뜻이 강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까? 교만은 사탄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본성, 사탄의 성품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 때문에 우리 인류가 고통에 빠져 어려움을 당하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이 교만은 사탄의 본성이에요. 사탄의 그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창하게 늘어놓은 바리새인이 교만한 기도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가슴을 치는 세리 겸손한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의 도움도 원하지 않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로 하고 이웃의 도움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겸손한 사람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이웃의 손을 붙들고 함께 더불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삶, 그래서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혹시라도 교만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은 교훈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이웃을 우리는 우리 눈높이에서 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그 손을 붙들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그렇지 않게 변화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러한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그리스도의 귀한 삶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